네,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몇 번째 찍고 있는데요. 예,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강아지를 분양받아서, 강아지라고 하지만, 더블 믹스견입니다. 예, 시골 잡종인데, 뱀데 자꾸 낑낑거려가지고 계속 잡음이 섞여들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다시 계속 몇 번째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하다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또 울지 모르겠네요. 근데 울어도 그냥 하겠습니다. 뭐 강아지가 어린데 울면 뭐 배울 수 없죠.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뭐 여기 스튜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수입 지금 2년째 수입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방음벽 이런 거 생각도 못 하고요. 그렇죠? 그냥 자연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뭐, 언젠가 구독자 많아져서, 예. 광고 수익이 좀 생기면, 예. 그때 방음장치나 스튜디오가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먼 훗날의 얘기고요. 예. 대신에 좋은 컨텐츠로 항상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요, 노먼 로겔의 작품을 한번 토파볼 텐데, 노먼 로겔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인데, 여러분, 아마 이거 여러분들 어디선가 보신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포스터 같은 걸로 해요. 만약에 인용도 되고 막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림들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때요? 예쁘고, 아주 사실적이죠, 여러분? 그쵸? 그리고 미국적인 풍경, 그리고 굉장히 서민적인 풍경. 지금 이거 보면, 어린아이가 어디선가, 그쵸? 지금 여행을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쵸? 그러니까, 카페 아저씨랑 경찰도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는 이런, 정겨운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죠? 이렇게 공장 같은 데서 일하는 계층들이 다 모여있는 이런 모습, 그렇죠? 미국을 상징하는 작가입니다. 1945년도 그림이고, 한 이쯤 활동하셨던 분이라고 알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로,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근데 보시면, 쭉 보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분의 초기 작품부터 중기, 후기에 이르기까지 작품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등장하는 분들 다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다 백인이죠. 다 백인이죠. 여기 지금 그 미국인의 화합을 그린 작품인데 온갖 계층의 사람이 다 있지만 인종은 다양하지 않죠. 이것도 보면 다 백인이죠. 이것도 백인이겠죠. 다 백인이에요. 그쵸? 백인입니다. 그렇죠. 백인이고 다 백인인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드디어 이분이 이제 1941년부터 이제 거기 소수 인종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토파보고 싶은 그림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노먼 로겔이라는 분이 지금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흑인 여자 데려와가지고 여자애 데려와서 이렇게 모델로 세운 다음에 스케치도 여러 번 하고, 그쵸? 그다음에 인물들 포즈 같은 것도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여기 보면 US 마샬이라고 돼 있습니다. US 마샬, 그 보안관이죠? 그쵸? 연방 보안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앞뒤로 서 있고, 지금 얘가 지금 그 등교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쵸? 여러분, 근데 이 그림에는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대충 스케치 해놓은 모습이 나오고, 다시 나중에 이렇게 또 했는데, 여기 보면 자, 이 그림을 한번 토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좀 자세히 토파 봅시다, 한번.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고 가는 문제들, 뭐 이런 지금 그런 1963년도의 그림이니까 꽤 후기의 그림이고요, 이분의.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가 지금 극에 달했을 때의 그림인데, 여러분 보시면 니거라고 돼 있죠, 이거. 니거는 여러분 흑인을 비하하는 말이죠. 껌둥이 정도로 그걸 한번 저기. 저 번역할 수 있을 텐데 여기 보면 KKK라는 것도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무슨 뭐 과일 같은 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어떤 그림이냐? 이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주에서 그 흑인, 그러니까 흑인하고 인종차별이 심한 주였나 봐요. 그 주에서 최초로 흑인하고 백인하고 같이 이제 그 섞여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그런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지금 최초로 등교하는. 첫 번째 흑인 아이인데 얘를 향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과일 같은 거 던지고 있어서 얘네 그 지금 보안관들이 그쵸? 이건 미국을 상징하겠죠? 지금 보호하면서 그쵸? 흑인 아이를 보호하면서 등교하는데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지금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그림이 아참
사실적이고요. 되게 소박하죠. 그쵸? 소박합니다. 그림이 굉장히.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지금 묘사한 것도 굉장히 사실적이고요. 좀 계속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보시면 이거는 지금 벽에다 그린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그런 느낌이 나게 질감을 쓰는데, 이거 보시면 KKK라고 써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이게 백인 남자들이 흑인 여자아이를 지금 이렇게 그거 하고 에스코트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아주 그 자세하게 묘사돼 있죠. 굉장히 그림이 산뜻하고, 그렇죠? 아주 소박하죠, 여러분. 그 화풍이 막 화려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아이의 신발 같은 것도 아주 잘 묘사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여기에 그게 나와 있죠. 그 토마토 같은 걸 던진, 그쵸? 그래서 벽에 흘러내리는 이러한 장면들도 지금 그린 것 같은데, 보니까 이거 벽에다 그린 것 같네요, 그쵸? 아니면 벽을 묘사한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연방 배지를 달고 있고요. 네 사람이 호위를 하고 있고, 체격이 건장한, 그쵸? 여기 보면 뭐가 있네요, 그쵸? 이게 명령 집행, 뭐 이런 집행문이겠죠, 그쵸? 그래서 딱 보면 굉장히 벽화 느낌이 딱 나게 굉장히 그림을 열심히 굉장히 잘 그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1963년에 그린 그림이고, 노먼 로겔 뮤지엄이라는 곳에 지금 있고, 아, 유화군요, 유화네요. 여러분, 이분이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종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비로소 각성하고 나서 이제 그거를 그리면서 우리는 다 같은 미국인이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노먼 로겔이라고 이름이 써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좀 일러스트에 가깝죠. 그림 순수 미술이라기보다는 약간 정치적인 색채를 담은 참여 미술에 가깝다. 그리고 붓터치 같은 거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좀 소박하고 과장된 기교 같은 게좀 보이지 않지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아름다운, 그쵸? 그런 터치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보면 그 지금 그네 명의 그 위압적인 사내가 지금 그 흑인 여자아이를 보호하는, 그런 여린 아이를 보호하는 그런 대조적인 어떤 그 뭐랄까, 성도 다르고, 그쵸? 그 다음에 민족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른 이런 사람들을 같이 배치해서 굉장히 대조적 효과가, 그죠? 이렇게 나게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토마토, 으깨진 토마토는 지금까지 흑인들한테 가해졌던 그런 폭력의 역사, 빗덩이 같은 그런 거를 생각나게 하는 면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빌리 할러데이였죠? 그 유명한 흑인 여성 재즈 싱어가 계셨는데,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서 스트레인지 프루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린치당한 흑인들 막 나무에 저기 교수형 당해가지고 집단 백인들로부터 집단 린치당해서 그렇게 해서 희생당한 그러한 흑인들을 추모하는, 기리는 그러한 곡 그러한 곡을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지금 불평등의 역사를 한눈에 집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좋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소개해드렸고요. 또 다음에 더 재미있고 또 유익하고 그런 작품을 또 토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